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가 깜찍한 모습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취약계층 자활 사업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봉공이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디자인 컨설팅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입니다. 초벌을 마친 머그컵에 전사지를 붙이는데 도정 캐릭터인 봉공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봉공이 머그컵과 유리컵, 접시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중입니다. 자활 참여에 대한 의지를 높여주는 성과급 지급에도 많은 영향을 있을 것 같고요. 또 탈수급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사회에 더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서는 봉공이 굿즈 포장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거리가 줄어 걱정이었는데 단비가 된 셈입니다. 우리 회사 일거리가 너무 없는데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서 느꼈어요.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는 자체 생산품 홍보에 봉공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올 추석 리플릿부터 시작해 생산품에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봉공이 캐릭터가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그 취약계층인 노인 생산품들이 그리고 인식 제고와 판매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광역자활센터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봉공이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디자인 컨설팅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 판매 수익금은 근로빈곤층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자활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봉공이 굿즈를 구매하는 것이 곧 기부로 이어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착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홍보하려고 하고요.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는 앞으로 누리 소통망 콘텐츠와 행사에 활용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추 TV 최창순입니다.